자, 이제 조합이죠. 조합편 하겠습니다. 224페이지입니다. 조합편도 하나가 또 나올 수 있는 테마입니다. 그래서 앞서 했던 몇 가지 테마하고 이 테마 아울러서 정리법은요. 한 7개 테마만 답하면 됩니다. 그 외에 벗어나면은요. 공부량이 엄청 많아집니다. 그래서 그 외에 사항들은 보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까지만 딱 보세요. 그래서 두 문제를 위해서 한 문제는 꼭 잡히는데 한 문제에는 요 펄트에서 약간 벗어날 수 있습니다. 예, 준비한 부분만 딱 보시기 바랍니다. 등비사업 조합입니다. 조합. 조합이라는 사업들이 있죠. 아까 조합이라는 사업들에 한해서만 조합이랍니다. 조합이라는 사업 아니면 조합이 아닙니다. 그래서 보시면 주광인 개선 사업이죠. 주광장 개선, 개선 사업하고 주광인 관리사 이 두 사업은 조합 설립 안 합니다. 이 두 사업은요, 일단 시장 군수나 주택공사 등이 사업하기 때문에 조합 설립 안 합니다. 안 하고 그 외의 사업이죠. 그 외의 사업에서 주택 재개발 사업, 주택 재개발 사업하고요, 주택 재건축 사업. 그 다음에 도시환경 정비 사업을 소유자가 하지 않고 토지등 소유자 시행하는 경우 요 하고요. 그 다음에 가로주택 정비 사업 요 두 요 네 사업 네 사업일 때 조합을 설립을 합니다. 이 네 사업이 이제 조합 중심으로 사업을 한다 그죠. 그런데 조합은요 보시면 이 조합은 조합 설립인가 봤는데 모든 조합 설립인가 봤습니다. 인가 봤는데 설립인가 보시면 이것은요 시장 군수 구청장한테 인가를 받습니다. 받아요. 그런데 우리가 배웠습니다. 주택조합이죠. 주택조합 같은 경우는 설립 인가를 받긴 받는데 이 조합은요 등기한 게 없습니다. 등기할 필요 없어요. 등기할 필요가 없는데 그런데요 등기할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 이 조합은요 등기합니다. 그래서 설립 인가 받고 나서 다시 인가 받은 30일 안에 가서 바로 이 법인 가서 법인 성립 등기입니다. 등기해야 그때부터 활동할 수 있는 법인이 됩니다. 법인 됩니다. 그래서 또 인가 신청하기 전에 먼저 이 설립을 준비한 데에서 조합 설립 추진위원회를 먼저 구성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요정이었습니다. 요 세 조합은 구성을 합니다. 하는데 요겁니다. 가로주택 정비사업은요 조합 설립 추진위원회 구성하는 절차가 없습니다. 없어요. 그냥 바로 그냥 뛰어넘고 올라갑니다. 그래서 그 외 조합은 추진을 구성합니다. 그래서 추진이 구성하기 위해서 보시면요 요 구역 안에 있는 토지 등 소유자 요들의 맞습니다. 과반수 이상의 찬성을 얻어가지고요. 요 추진위도 보시면 다시 구성성이 추진위원회 준비단체 구성성이도 봤습니다. 봤는데 여태 성인 또 시장군수 구청장이 한다 이렇게 딱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가로 주택 정비사업 말고는 다 추진위원회 구성하고 나서 그 다음에 설립인가 신청을 이렇게 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거에 그래서 그 내용이 첫 번째 1번에 딱 나와 있습니다. 다섯 명 이상의 대표자가 딱 모여가지고 과반수의 동의 받은 다음에 구성성이 받는다 되어 있습니다. 하는 업무나 있죠. 업무 보시면 업무도 보십니다. 하는 업무가 좀 있는데요. 이 사업을 도와줄 정비사업 전문관리 업자입니다. 업자를 선정한다 등이세요. 또 설계자도 선정을 딱 합니다. 추진위에서. 그 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계략적인 조합의 정관도 작성한다 딱 되어 있죠. 됐죠? 또요. 첫 번째입니다. 보시면 또 계략적인 사업신 계획서를 작성할 것이고 정관의 확정이 아니고 정관의 초안입니다. 정관의 초안을 작성을 해둔다 딱 되어 있어요. 또 요 네 번째입니다. 이 설립 준비를 위해서 바로 창립총회입니다. 추진위에서 창립총회도 개최를 하게 되어 있다 딱 되어 있어요. 그리고 또 다섯 번째 보십니다. 이 조합 설립 추진위원회도 과반수의 동의를 구합니다. 그런데 요 설립인가 신청 전에 바로 조합 설립 동의입니다. 설립 동의, 조합의 설립의 동의, 이 동의서를 징구한다가 가장 중요한 업무입니다. 그래서 조합 설립 추진위원회도 과반수의 주민들 동의가 필요하지만 설립인가 신청할 때도 동의서를 또 한 번 더 받습니다. 그래서 요 동의가 시험에 아주 잘 나오고 밑에 보시면 박스에 나와 있습니다. 밑에 보면 큰 박스 보이죠? 이것이 나옵니다. 그래서 조합 설립 추진위에서 조합 설립인가 신청하기 전에 한 번 동의 받는데요. 이 동의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보시면요 보세요 주택 재개발 사업하고요 도시환경 정비사업 요 두 사업에서의 조합 설립 동의는요 이 토지 등 소유자 수에 보시면 4분의 3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딱 되어 있죠. 그다음에 토지 면적입니다. 토지 면적에 보시면 2분의 1 찬성이 필요하다. 토지 소유자 수의 4분의 3과 토지 면적에 2분의 1 동의 필요하다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요. 규모가 좀 작은 사업이죠. 가로주택 정비 사업을 할 때 동의도 있습니다. 이 규모가 좀 작기 때문에 요 구역 내 소유자 수의 10분의 8 이상의 찬성 동의와 그 다음에 토지 면적의 3분의 2의 찬성이 필요해서 이것도 여러분들이 외워야 됩니다. 그 다음에요. 첫째입니다. 주택 재건축이죠. 재건축. 재건축은 조금 복잡합니다. 재건축은요. 재건축은 단지 안에서 한다. 이것이 원칙인데 구역이 아닌 것도 포함이 될 수가 있다라죠. 그래서
단지에서는 항상, 단지에서 항상 보시면 전체 주민의 동의 구하고 개별 각종의 동의를 구합니다. 이때 이 재건축 조합의 설립을 위한 동의는 보면 전체에서는 요 구분 소유자 수의 4분의 3 이상의 찬성과 토지 면적의 4분의 3의 찬성이 필요하다 딱 나옵니다. 나오고요. 그 다음에 각동별로 해도 보시면 3분의 2의 찬성과 2분의 1 동의 필요하다 해서 단지 각동에서의 3분의 2, 2분의 1과 1 취합해서 전체의 4분의 3, 4분의 3 이 동의가 주어질 때 설립인가 신청을 이렇게 할 수가 있다 이거죠. 이겁니다. 요시고요. 또 요 재건축은 구역이 아닌 것도 포함이 될 수 있다. 그 아닌 곳에 있는 토지 등 소유자 수에 역시 4분의 3의 찬성과 토지 면적은요 3분의 2의 찬성이 필요하다 해서 좀 복잡해집니다. 그래서 요 동의를 꼭 해주세요. 증빙사업조합의 설립 동의, 조합 설립 추진위원회의 동의는 그냥 단순히 과반수였습니다. 하지만요 이 설립인가 조합 설립인가 신청을 위한 동의는 이게 복잡합니다. 소유자 수의 구분과 토지 면적의 구분인데 이것이 여러분들 암기해야 될 중요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재개발과 도시환경 증빙사업, 보통의 증빙사업들은요 4분의 3, 2분의 1인데 가로주택 증빙사업은 작기 때문에 10분의 8 정도의 다수의 찬성과 3분의 2의 면적, 그 다음에 재건축은 단지 안에서 할 때는 각동의 3분의 2, 2분의 1인데 전체는 4분의 3, 4분의 3, 그리고요 구역이 아닌 곳이 포함이 되어지면 옆 동네 지역에 4분의 3과 3분의 2 동의가 들어와야 인가 신청을 할 수가 있다. 인가 받으면 다시 30일 안에 법인 가서, 법원 가서 등기도 해야 된다 라는 것이 이것입니다. 그래서 꼭 이해해주세요. 자, 또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 우리 추진위원회 구성승인을 했다 할지라도 여기 동의한 자입니다. 동의한 자, 요 구성승인 했다 할지라도 동의한 자, 동의한 자들 수에, 동의자 수에 2분의 1부터 3분의 2 이내 그들시 조례에서 정하는 명수 이상이 또요 또는요 전체, 전체입니다. 전체 토지등 소유자 전체의 과반수가 구성하고 난 다음에 우리 싫다 이렇게 조합 설립 그 조합 설립 추진 단체 구성 승인 취소 취소를 요청을 한다라면 요청에 응해서 취소하여야 한다 딱 되어 있습니다. 또요 조합 설립에 예, 설립이 되고 난 이후에도 요 설립에 동의한 자들 수에 역시 2분의 1 이상 3분의 2 이내 일정 비율 또는요 전체 구역 안의 토지 소유자 과반수가 조합 설립인가 취소를 요청을 한다라면 응해서 취소해야 한다. 그래서 설립되고 난 다음에도 추진 단체도 마찬가지고 조합 설립되어진 이후에도 여기 원한다라면 조합 설립인가를 취소 해산해서 조합을 깨어버리고 사업을 포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포기 비율이 보시면 각기 동의한 자 수의 2분의 1 이상 3분의 2 이내 일정 비율 이상과 또 다음에 전체 토지 소유자 수의 과반수의 찬성을 해서 해산 신청을 한다라면 우리가 구성승인 신청도 또요 설립인가 신청도 설립인가도 취소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 취소되는 어떤 비율 이것도 꼭 외워주세요. 그 내용이 밑에 보시면 각기 나와 있습니다. 있으니까 확인을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내용이 안 나와 있네요. 안 나와 있지만 확인을 꼭 해주세요. 조합 설립이 되고 구성승인 되어도 이게 요 취소되는 경우가 있다 해서 동의한 자들 수의 2분의 1 이상 3분의 2 이내 일정 비율 또는요 전체 토지 등 소유자 과반수가 이제 요구한다면 해산 취소를 하게 되어 있다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봅니다. 제 밑에 보세요. 조합 설립되고 난 이후에 보시면요. 2번입니다. 조합은 딱 보이죠. 조합은. 그러면 설립되고 난 다음에 이 사업의 조합은 누구냐. 조합. 이 사업의 앞으로 조합원이 되어서 주택 등을 받을 수 있는 조합원은 누구냐. 라고 합니다. 해요. 이거 보시면 있습니다. 재개발과 도시환경 정비인 사업 일대는요. 구역 안에서 토지 등 소유자이면 싫든 좋든 당연 조합원이 되어집니다. 하지만요, 이 가로주택이나 가로주택 재건축입니다. 요 도 밑에 두 개. 가로주택 재건축 사업은 이 사업은요, 동의한 자들만 조합원이 된다. 이게 딱 되어 있죠. 그래서 재건축과 가로주택은요, 동의하지 않는 자에 대해서 동의한 자 대해서 매도 청구가 될 수 있는 특징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밑에 보시면 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확인 꼭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밑입니다. 제일 밑에 보면 또 있네요. 조합원입니다. 조합원이 딱 되어지면 조합원이 되어진 이유입니다. 조합원이 되어진 이후에 이 조합원의 지위를요 양도양수할 수가 있다. 이것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조합원이 되어난 이유는 양도양수할 수가 있다. 딱 나와요. 하지만 보시면 다시 투기과열지구라고 하는 요 장소 안에 있는 주택 재건축 사업의 조합원 지위는 양도양수 안 된다. 이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상속이 되거나 또는 요 이혼으로 인해서 이전 요것은 가능하다. 상속과 이혼 외에는요 양도양수 안 된다. 이것이 또 원칙입니다. 이것도 오른편에 딱 나와 있으니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요 총회입니다. 전체 이 전 주민들 다 모인 총회입니다. 조합 총회를 두게 되어 있습니다. 총회를 반대쪽에 되어 있다. 딱 보시고요. 그다음에 이 조합원수입니다. 조합원수가 100명입니다. 100명 이상의 조합원을 갖추고 있을 때는요 대의원의 원이라는 것을 또 두게 되어져 있다. 딱 되어 있죠. 보시면 조합원의 10분의 1 이상으로서 두게 되어져 있다. 딱 나와 있습니다. 이것도 확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주민대표의 넘어가시고요. 밑에 5번 있습니다. 조합 설립 인가와 바로 조합 거기 추진의 구성 승인을 취소하는 경우가 있다. 해서 아까 보시면 기영위원회에서 각기 동의한 자수의 2분의 1 이상, 3분의 2 이하, 일정 비율 이상 또는요, 토지 등 소재 과반수가 해산 신청한다라면 해산 신청을 받아서 취소하게 되어져 있다. 또 되겠습니다. 또요, 그럼 디귿입니다. 정비 구역이 깨어지면 조합도 깨어진다. 이번에 제일 밑에 보시면 디귿에 있습니다. 그래서 요 조합편은요, 제가 잘 놓으니까 요 분들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 파트 문제 보겠습니다. 문제, 조합편 문제 보겠습니다. 조합편 문제 갑니다. 10번 문제입니다. 10번 문제 234페이지부터 나옵니다. 조합은, 조합편 항상 나온다 보시고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딱 문제 3개 있습니다. 4개 있네요, 4개. 10번입니다. 조합 설명에 적어놓은 것은 무엇이냐 되어 있습니다. 1번, 주택 재건축 사업의 조합원은 토지 등 소유자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도시 재개발 사업과 도시장의 정비 사업 일대에는 보면 동의한 자들 다, 구역 내 소유자 다 조합은 되지만 이 재건축과 그렇다면 동의한 자만 조합은 된다 했습니다. 그래서 동의하지 아니하면 조합은 안 됩니다. 그래서 재건축하고 주택 나오면요 동의한 자만 조합은 된다. 1번 X입니다. 다음 2번입니다. 자, 그 토지 등 소유자가 한 가정 안에 여러 명이 있습니다. 그러면요 한 명을 대표 조합을 보내서 한 식구입니다. 보시면 요 한 가정 안에 보시면 아버지, 자기 뭐 아버지가 있고 뭐 남자가 있고 여자 있습니다. 있는데 각기 한 개 있다. 그래도 대표 한 명을 조합을 봅니다. 그래서 1번 점은 X입니다. 그래서 세대원들이 여러 개 소유했다 할지라도 한 명으로 딱 본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2번도 X고요. 3번 보시면 조합의 임원입니다. 임원을 보면 돼요. 임원입니다. 조합의 임원을 봅시다. 조합의 임원을 뽑을 것인데 임원입니다. 임원하면요 조합은 조합장이 한 명 있고 그다음에 이사입니다. 이사가 보시면 세 명 이상이 있습니다. 이번요 감사입니다. 감사는요 보시면 감사는 한 명 이상이 있습니다. 최소한 5명이 딱 나와야 됩니다. 나와야 되는데 그런데 임원이 될 수 없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비슷해요. 미금 한파, 미성년 금채산, 한정 치산자와 파산 순거 받은 자들. 이면 안 됩니다. 그다음에요 어떤 행위든 실제형을 선고받고 집행 종료 면제 2년이 안 되거나 집행 유예 중이면 안 된다라는 말도 나와요. 또요 2법입니다. 2법 정비법 때문에 벌금 100만 원 이상 선고받고 나서 이제 5년 안 된 분들 임원이 안 됩니다. 근데요 만약에 이런 분이 딱 보인다라고 하면 바로 그날로 당연 자격 상실한다 이렇게 딱 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 말인데요. 자, 그 문장인데 보시면요. 그 문장인데 이제 예 바로 총회에서 어길 필요 없습니다. 당연 그날 자격 상실이 딱 되어집니다. 그래서 어길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당연 상실됩니다. 3번 점 X입니다. 다음에 4번입니다. 이사를 때 3명 이상이다. 맞습니다. 감사는 1명 이상입니다. 1명 이상 3명이냐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맞습니다. 다음에 4번 맞네요. 5번입니다. 조합원수가 100명 이상이면 대의원에 둘 수 있다가 아니고 두어야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5번 질문도 X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보시고요. 오른편 갑니다. 오른편에 조합의 이사에 대한 설명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무엇이냐. 조합에 둔 이상은요 3명 이상이다. 맞습니다. 근데 100명을 초과할 때는요 5명 이상이다. 이런 말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번 가시면 이법 때문에 100만에서 선거받고 나서 5년이 안 되신 분들 임원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해서 이번 점도 맞네요. 다음에 3번입니다. 조합 총회를 통해서 이사를 뽑으면 돼. 이 이사를 뽑을 때 선관위의 그 공무원 선관위의 요 임원 선출을 위탁을 할 수 있습니다. 3번 점 맞습니다. 또 4번입니다. 조합장이나 이사가 조합과 계약을 맺는다 할 때는 항상 감사가 조합을 대표한다 라는 문장 시험에 잘 들은 문장입니다. 4번 질문 맞습니다. 그 다음에요 5번 상입니다. 자, 조합원의 10분의 1 이상 발의로서 조합 임원들의 해임을 위해 총회를 소집할 수가 있는데 이때입니다. 이때는 이 회의를 소집을 한 자가 조합장관을 대행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5번 질문했습니다. 이때 감사가 아니고요 조합 임원 해임을 위한 총회 소집은요 그 회의를 소집한 자의 대표자가 조합장을 권한을 대행한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5번 질문도 X가 되겠습니다.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7번입니다. 설립 동의 참 중요하죠. 재개발 사업일 때는 4분의 3, 2분의 1이죠. 바로 1번 X네요. 4분의 3, 그 4분의 3 이상과 면적의 2분의 1 되겠습니다. 3분의 2가 아니네요. 이것도 1번도 X네요. 자, 보십니다. 다음에 2번 가시면 도시 환경, 이것도 4분의 3과 2분의 1입니다. 이것도 X입니다. 그래서 3분의 2 오타이네요. 토지 면적은 2분의 1입니다. 4분의 3, 2분의 1, 4분의 3, 2분의 1이죠. 그래서 토지 면적 3분의 2, 둘 다 X, 둘 다 2분의 1, 2분의 1 하십시오. 그래서 오타입니다. 오타. 그래서 4분의 3, 2분의 1, 4분의 3, 2분의 1입니다. 그래서 1번, 2번 또 X입니다. 오타입니다. 3번 가시면 가로주택 보시죠. 전체 소유자 수의 10분의 8과 면적은 3분의 2죠. 이건 맞네요. 맞습니다. 이건 맞네요. X네요. 10분의 8과 3분의 2 해서 이것도 X가 되겠고요. 다음에 4번입니다. 주택 재건축할 때 단지 안에서 전체의 4분의 3, 4분의 3, 각 동의 3분의 2, 2분의 1. 이건 맞습니다. 또요. 5번에 단지가 아닌 곳이 포함이 되었다 할 때 4분의 3, 3분의 2. 이것도 맞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답은 1번, 2번, 3번이 오타가 되었습니다. X네요. 전체의 4분의 3, 2분의 1, 4분의 3, 2분의 1. 다음에 10분의 8, 3분의 2. 이렇게 갑니다. 그래서 1, 2, 3번 다 X 처리하십시오. 요 동의를 꼭 기억하십시오. 시험에 잘 뜹니다. 저희가 리모델링 할 때 설립 인가를 위한 동의는 다 올 3분의 2, 3분의 2, 3분의 2. 그 주합이 리모델링 공사 허가 신청할 때 보시면 5분의 4, 3분의 2, 5분의 4. 또요, 등기사업 주합은요, 보통은 4분의 3, 2분의 1인데, 가로택은 10분의 8, 3분의 2. 재건축은 단지 안에서 전체의 4분의 3, 4분의 3, 각종에서의 3분의 2, 2분의 1. 그리고 아닌 곳이 포함이 되어지면 이제 그곳에 4분의 3, 3분의 2의 찬성이 필요하다는 요 동의가 시험에 잘 뜨니까 확인을 꼭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2번입니다. 주합 설립 추진이 하는 업무가 쫙 나와 있죠. 그래서 등기사 전문관리 업자의 선정부터 해서 계략적인 계획서의 작성, 정관의 초안의 작성이요. 초안이지 확정이 아니고 초안을 작성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보시고요. 또 동의서 친구와 상협총의 개최 이렇게 다 나왔습니다. 다 나왔어요. 그런데 정관의 초안이지 확정이 아닙니다. 정관의 확정은 창립총회 개최했을 때 임원 뽑고 대연 뽑고 정관을 확정한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도 X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조합표는 말입니다. 조합표는 꼼꼼하게 좀 보십시오. 지금 잘 뜨는 상황이니까 거기 요약된 부분들 한 번 더 검토해서 확인을 꼭 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정비사업은 이제 끝을 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정비사업은 아겠지만요. 이렇습니다. 정비사업은요. 정비사업의 종류입니다. 정비사업의 구분, 정비사업의 종류 구분 하는 거 기억하시고요. 요 사업의 또 시행방법, 시행방법과 또 시행자, 시행자 요것도 시험에 나올 수 있는 중요한 사항이고요. 시행자 가운데에서 바로 조합전도 또 많이 좀 시험에 중요한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또 보시면 우리 그 안전진단, 안전진단이라는 편도 시험 절겨 잘 나오는 편이고 시공자 이것도 절겨 잘 나오는 편입니다. 그 다음에 관리처분계획, 관리처분계획, 요 관리처분계획의 수리 기준 이것도 시험에 잘 나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서 시험에 꼭 나오고요. 또 다음 시험은 특히 종류편에 보시면 가로구역, 가로구역에 대한 정의 이것도 중요하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요 여기서 다음 시험에 두 개 다 나올 겁니다. 그래서 확인을 꼭 해주세요. 그 학대에서 보시면 여러분들 양이 엄청 많아서 볼 수가 없으니까 그거는 다 버리고 가십시오. 자, 이제 뉴타운 사업입니다. 뉴타운 사업 241페이지죠. 도시 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은요. 바로 뉴타운 사업을 말합니다. 뉴타운 사업에서 이것도 서울에서 많이 하다가 지금 많이 포기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었습니다. 뉴타운 사업 이걸 하겠습니다. 이건 이겁니다. 자, 정비사업들, 정비사업들 참 많죠. 이 사업이 참 많아요. 이것이 6개 사업이 있습니다. 있는데요. 어떤 점입니다. 딱 보니까요. 요 사업이 필요한 장소가 여기는 어떤 사업, 여기는 어떤 사업. 전부 다 정비사업이 필요한 일대가 가득 이렇게 차 있습니다. 가득 차 있어. 일대는요, 이렇게 합니다. 일대는요, 별도로 하지 않고, 별도로 한 것이 원칙이지만, 이렇게 정비사업을 해야 되는 조건들이 많이 갖춰진 장소가 꽉 차 있어. 그러면요, 요쪽 한번 보니까 무슨 뭐, 가로주택 정비사업 하고, 요쪽 한번 주택 재개발 사업을 하고요, 또 뭐, 재건축을 하고, 막 이렇게 각가지 사업이 쫙 필요합니다. 근데 다 붙어 있다. 할 때는요, 전체를 묶어가지고 같이 동시에 사업을 합니다. 뭐냐, 말이지? 뉴타운 사업, 뉴타운 사업인데, 뉴타운 사업의 명칭이 뭐냐, 보시면 도시 재정비, 도시 재정비 촉진 사업입니다. 그래서 뉴타운 사업의 명칭이 바로 도시 재정비 촉진 사업이다. 이 사업을 위해서 만든 법이 바로 요겁니다. 요, 그래서 정비 사업을 해야 될 장소가 여러 가지가 섞여 있는 장소를 아예 동시에 탁 묶어가지고 동시 다발적으로 사업을 하겠다. 뉴타운 사업입니다. 이 사업인데, 이건요, 바로 명칭이 도시 재정비 촉진 사업이 됩니다. 그래서 요 사업 안에 포함되는 사업들이 뭐냐 합니다. 나온 적 있어요. 보시면 정비사업입니다. 정비사업의 여섯 가지 사업 전부 다가 여기 다 포함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은 보니까 뭐 가로주택,
응? 가로주택 이쪽은 딱 보니까 무슨 뭐 재개발 재건축 이렇게 이 사업이 다 요 안에 포함이 되는 사업에 포함됩니다. 뿐 아니고요 보십니다. 자 어떤 곳입니다. 어떤 곳은 보니까 건물이 없어 텅텅 비어 있습니다. 텅텅 비어 있어 이왕 할 바에 텅텅 비어진 요 장소 아파트를 올려보자 라는 어떤 목적이 딱 써. 일단요 뭐냐 텅텅 빈 곳에 건물을 가죠. 건물이 낡은 곳을 철거해서 다시 지으면 정비 사업인데 건물이 없는 빈 땅에 건물을 막 올립니다. 뭐냐 바로 도시개발 도시개발 사업을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정비 사업은 건물이 많은 곳에서 철거하는 사업이고요. 도시개발 사업은요 건물 없는 곳에 건물이 올라가는 사업입니다. 그것도 함께 할 수 있습니다. 또 세 번째입니다. 안에 보니까 옛날 시장, 옛날 낡은 시장 이 딱 보인다. 이것을 정비하자 해서 시장 정비도 할 수 있어요. 이 사업도 끼워서 할 수가 있습니다. 있어요. 또요 네 번째입니다. 보시면요 학교가 필요하죠. 학교 여기 학교를 짓는다. 학교를 막 짓고요 도로를 막 이렇게 놓습니다. 또 공원 막 꾸며 학교 놓고 공원도 막 꾸며 이게 뭐냐 하면 바로 도시군 계획 시설 사회 시존 각종 도시군 계획 시설 이것도 이 안에 포함시켜서 할 수가 있습니다.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이라는 사업도 같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 넓히고 도로 만들고 또 상하수 집어넣고 할 때 보시면 이 사업도 같이 합니다. 그래서 요 사업 요 구역 내에서 하는 사업은요 이렇게 보시면 정비 사업에 6개 사업 다 포함되어 있고요 도시개발 사업도 포함되어 있고 시장 정비 사업도 포함되어 있고요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도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사업이 아닌 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시험에 한 문제 나온 적이 있습니다. 13회 나왔습니다. 그래서 정비 사업에 6가지 하고 개발 사업과 시장 사업과 시설 사업 다 포함해서 묶어서 통신한 말이 바로 뉴타운 사업 도시 재생의 촉진 사업이 되겠습니다. 요 사업을 하는 요 장소죠. 장소가 어디냐라고 하니까 바로 여기입니다. 요 장소죠. 이 장소가 뭐냐 바로 뉴타운 사업지구 가 뭐냐 보시면 명칭입니다. 도시 재생비 촉진 재생비 촉진 촉진지구다 하면 촉진지구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도시 재생비 촉진지구 하면 뉴타운 사업지구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 사업하는 요 뉴타운 사업지구 전체의 법칙인 명칭이 뭐냐 재정비 촉진지구다 이렇게 부릅니다. 그렇죠? 뉴타운 사업지구요. 보시면 뉴타운 사업지구가 전체가 다 뉴타운 사업지구인데요. 이 안에 보시면 여러 개 사업이 참 많습니다. 이 개별 사업하는 이 동네 명칭이 뭐냐 뉴타운 사업지구 안에서 뉴타운 사업구역이라고 구역. 그래서 재정비 촉진지구 안에서도요. 이 개별 하는 사업하는 이 한 동네 여러분들 뉴타운 사업은 총괄적 관리만 딱 하고요. 사업들은요 동네마다 조합을 설립을 합니다. 그래서 1구역 무슨 사업 조합이 많습니다. 그래서 요 조합한 하나의 동네 요 장소가 뭐냐 바로 재정비 촉진 사업지구 안에서의 재정비 촉진 구역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구역이다 보니까 촉진 구역하면 촉진 지구 안에서 개별 사업하는 그 대상 지역이 바로 촉진 구역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지구는 전체를 말하고요 구역은 안에 요 개별 사업 장소들마다 촉진 구역이라고 부릅니다. 구역. 요 구역들 가운데 또 무엇이 또 튀어나옵니다. 보세요. 가운데에서 서민들이 많이 산다. 서민들이 많이 모여 사니까 좀 빨리 공사를 해주자. 그리고 요 구역들 안에서도 좀 먼저 빠르게 사업을 도와줄 필요는 곳이 뭐냐. 요 촉진구역 가운데에서도 요쪽은 먼저 도와주자 해서 우선적으로 먼저 사업을 펼치자. 우선 사업구역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촉진지구 안에서도 촉진구역들 가운데에서 먼저 도와줄 먼저 우선 지원이 필요하다. 우선 사업구역 이렇게 부른다고 합니다. 또 아래 처음 보다 몽땅 다 철거입니다. 몽땅 다 철거하는데 이쪽입니다. 딱 보니까 괜찮아. 이쪽 뭐 보니까 좀 말짱합니다. 말짱해 괜찮습니다. 말짱하다 이죠. 말짱하니까 이건 철거 안 한다 해서 이쪽은 비록 지구 안에 포함이 되어 있지만 이쪽 동네는 철거 안 한다 해서 바로 존치한다. 존치지역 아까 표현했습니다. 존치지역 하면 뉴타운 사업지구 안에서 철거하지 않는 남겨둔 장소다. 존치지역 안에서 건축의 협정 체결이 가능하다라는 말 나왔지 않습니까. 역시 요 촉진구역 가운데에서 다 철거하는데 여기는 좀 괜찮은 지역이니까 철거 안 하고 남겨두자. 존치하자. 존치지역이 딱 됩니다. 또요 존치지역 안에서 보시면 다시 구분 딱 되어집니다. 다시 한번 다 나왔던 상이에요. 존치 정비구역이 있고요. 존치 가로구역이 있다. 이렇게 구분을 딱 하고 있습니다. 존치 정비는 뭐냐. 지금은 당장 철거하지 않고 남겨두지만 앞으로 시간 조금 흐르면 앞으로 장차 다시 철거를 해서 이 다시 사업을 해야 될 필요성이 이 높은 곳이 바로 존치 정비입니다. 존치. 지금은 남겨두지만 앞으로 향후에 철거한다. 존치 정비구역입니다. 그런데 존치 가로구역은 뭐냐? 이건요 앞으로도 계속 철거할 필요가 없다. 존치 가로구역, 존치 정비와 존치 가로구역 이렇게 구분이 딱 되어 있습니다. 존치 가로가 아니고 보세요. 존치 관리구역, 존치 관리구역이다. 관리
관리입니다. 관리고요. 그래서 존칙 정비는 앞으로 처리가 필요하다. 앞으로도 처리가 필요가 없다. 바로 존칙 관리구역. 이렇게 구분이 딱 되어집니다. 존칙 지역 내에서 존칙 정비구역은 지금 당장은 처리가 안 하지만 앞으로 처리가 필요하다. 이거요. 존칙 관리하면 앞으로도 처리가 필요 없다. 이 말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 용어들 시험에 잘 나옵니다. 그만 보셨던 요 파트가 가장 시험에 잘 나오는 설명을 먼저 했습니다. 했어요. 그래서 그 내용이 바로 용어의 정의에서 1번의 지구에 대한 설명과 그다음에 기타 용어에 대한 설명 밑에 4가지 쭉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요. 제일 위에 1번부터 박스 나옵니다. 이렇게 뉴턴 사업지구를 정할 때도 처음부터 큰 목적을 구분을 딱 합니다. 해요. 딱 정할 때 보시면 어떤 첫 번째입니다. 주택지입니다. 주택, 주거지역. 주거지역 중심으로서 사업이 없지 않. 그래서 주거지역 중심의 사업이 필요하다. 그래서 주거지역 뉴턴 사업지구 이렇게 나누어 쓰는 다음에 주거지역입니다. 주거지역. 그 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상업지역이 많이 상업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이 많이 포함되어 있다. 상업지역 중심으로 하겠다. 바로 중심지역입니다. 중심지역. 중심지역 뉴턴 사업지구가 있습니다. 또요, 두 번째입니다. 아주 땅이 작은 역세권 인근에 지하철 역사 바로 옆에 있는 바로 고밀복합 땅이 작아서 고층을 쫙 올린다 해서 고밀복합형 고밀복합형 뉴턴 사업지구가 있다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을 합니다. 지구를 지정할 때부터 그 성격에 의해서 주택 중심이다 주거지역 그다음에 상업지역이다 중심지역 그다음에 역세권 인근에 고밀복합타운 올린다 고밀복합형 해서 이렇게 구분을 딱 합니다. 주거지역 중심지역 고밀복합형 구분이 딱 되어집니다. 이건 좀 크죠. 정면 사업은 규모가 좀 작지만 이건 아주 큰 거대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주거지 중심의 사업들은요 아주 커야 돼요. 그래서 면적이 적어도 50만 제곱미터 이상의 면적이 나와야 됩니다. 그 다음 페이지죠. 다음 페이지 보세요. 딱 넘어가시면 나옵니다. 보시면 일단 토끼 지구에서도 제일 밑에 보면 나와 있죠. 자, 그 지정 면적이 딱 나와 있습니다. 보시면 주거지역은 50만 이상 되게 하라. 중심지역은요 20만 제곱미터 이상 나오게 하라 이렇게 딱 되어 있습니다. 고밀복합은 10만 이상이 나오게 하라 이렇게 딱 되어져 있어요. 있습니다. 그런데 그쪽입니다. 지역에 그 시가 포함이 되어진 장소의 인구입니다. 인구가 150만 명 미만 이 되는 그런 어떤 큰 시가 참 많습니다. 한 거 보시면요 뭐 성남시 103만 창원시 같지만 110만 정도 됩니다. 이런 장소는요 요 주거지역을 40만으로 이렇게 완화시켜 준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쪽은 계속 보시면 20만 이렇게 갑니다. 가요. 그런데 인구가 100만 명도 안 되고 보세요. 100만 명 안 돼. 100만 명. 100만 명 미만인 시 참 많습니다. 보시면 저기 뭐 성남 저기 그러니까 저 부천시 80만 좀 됩니다. 이런 시는요. 요것을 다시 30만 제곱미터 이상의 규모로서 요거는 15만 이렇게 완화시켜 줄 수가 있다. 여기까지는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 규모에 의해서 구역 지정 면적을 낮춰 줄 수가 있다.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것이 밑에 보시면 자, 이번에 딱 나와 있죠. 자, 여기서 여기까지 요건을 먼저 확인했습니다. 하고 나서 그 다음에 토끼지구의 탄생이죠. 탄생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구분을 딱 한다 이렇게 이해하시고요. 촉진지구의 탄생이 딱 이제 나옵니다. 그래서 뉴턴 사업은 말입니다. 정비 사업은 계획을 먼저 세우고 장소를 결정하는데요. 뉴턴 사업지구는 투기 억제를 위해서 특징이 있습니다. 이 뉴턴 사업지구 바로 촉진지구입니다. 이 재정비 촉진지구라는 것을 먼저 지정을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이 안에서의 필요한 계획들 뉴턴 사업 계획 그러니까 재정비 촉진계획입니다. 재정비 촉진 계획을 그 다음에 수립을 한다라고 하는 또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뉴턴 사업은요 지구를 먼저 정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촉진 계획을 수립을 한다 이렇게 순서가 보통 바뀝니다. 그래서 보통은요 계획을 먼저 세우고 난 다음에 장소를 정하지만 뉴턴 사업은 촉진이 지구를 먼저 지정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계획을 수립을 한다라고 하는 순서가 바뀌는 또 특징이 있습니다. 요 지구 지정 누가 하느냐 봅니다. 이건요 서울특별시, 대전시 또요 보시면 충청남도지사가 지정한다. 이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요 보시면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또요 대도시는 또 직접 지정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딱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어요. 감사합니다. 자 이제 이렇게 합니다. 신청입니다. 신청. 신청에 의해서 신청입니다. 누구냐? 시군구청장이 신청을 했을 때 지정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다음에 두 번째 신청이 없어도요. 직접 직권 지정도 할 수 있다. 이렇게 나뉩니다. 신청에 의해서 지정 또는요. 직권 지정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딱 나뉩니다. 나뉘어. 신청할 때 보시면 이렇게 합니다. 신청할 때 시군구청이 시도한테 신청해서 지정을 많이 받아온다. 이게 보통 순서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1번에 딱 있죠. 자, 또 있습니다. 자, 또 있습니다. 보세요. 대도시는 직접 지가 지정한다. 이것이 원칙입니다. 원칙. 이들은요. 대도시도 보시면 이래요. 보시면 시, 도, 지, 사, 대도시가 또 요 항상 요 표현 딱 나면 요 다 포함되어 있어요. 지정한다. 이것이 원칙입니다. 원칙인데 그런데요. 둘 이상의 시군구에 걸칠 때에 보시면
대도시일 때도 지적 신청을 하게 돼 있다. 이 문장이 위에 보시면 나있죠. 시군구청장이 신청할 수 있다. 단 대도시는요 다른 시군에 걸칠 때는 신청을 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안에만 딱 포함 되면 직권지정인데 대도시도 다른 시군에 걸쳐서 딱 나올 때는 신청하게 돼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밑에 2번입니다. 지정권자 누구냐? 특광도지사는요 신청 또는 직권지정할 수 있다 딱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특도 특시 대도시도 지정할 수 있다 딱 되어 있습니다. 요건 아까 50만 20만 또요 40만 또 20만 또 30만 15만 했습니다. 해서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더 있습니다. 중심지형 중심지형 역세권 인근에서 딱 이렇게 건물 쫙 올리는 이런 식의 사업 할 때는요 여기입니다. 역세권 역사 지하철 역세권에서 거리가 500m 안에 지정해라 또 지역 제한이 또 있습니다. 이것도 하나 체크해 주세요. 보시고요. 효과입니다. 아까 보시면 오른편입니다. 요 지구 지정을 딱 했으면요. 앞으로 요 안에서의 계획이 나올 것인데 요 계획을 계획을 결정 고시할 때까지 이 계획이 나오면 계획대로 토지가 이용 쫙 되어지는데 요 사이입니다. 요 계획을 결정하기 전까지 요 사이는 일단은요. 토지 이용 행위를 전부 다 금지해 놓는다. 라고는 제안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획이 나올 때까지는 그 안에서 일단은 토지 이용 개발 행위 허가를 할 수 없다. 딱 나와 있습니다. 기억 딱 보시고요. 넘어가십니다. 3번 보세요. 이런 식의 이용 제한을 딱 하니까 빨리빨리 계획이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지구주정 고시를 딱 했는데 이때부터 말입니다. 2년이 되어도 촉진 계획이 결정 요것이 결정 고시가 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이런 데는 그 다음날에 유타한 사업지구 해체한다 딱 되어있죠. 그래서 보세요. 그럼 실험입니다. 촉진지구 지정 고시로부터 2년 될 때까지 촉진 계획이 결정되지 아니할 때 2년 되는 그 다음날 그 다음날에 지구지정을 상실한다 딱 체크해 주세요. 시험에 많이 나왔던 상황입니다. 그래서 촉진지구 지정했다 할지라도 빨리빨리 계획이 안 하면 그걸 깨버린다 이겁니다. 보시고요. 다음에 5번 보세요. 5번 보십니다. 시도지사 대도시는요 사업 추진 상황을 딱 보니까 영 형편이 없다 또는요 아예 그 목적을 달성했다고 인정이 딱 되어지면 바로 이들이 알아서 또 해제를 할 수 있다 이게 딱 나와있죠. 나와있습니다. 이제 할 수 있다 딱 되어있어요. 자 또 내용 보세요. 자 또 이 시도지사 대도시 즉 그 지정권자가 해제할 수도 있습니다. 있는데 또 내용 보세요. 근데 내용 보시면 촉진 구역입니다. 안에 보시면 전체 지구 말고 요 전체 지구 안에서 개별 사업하는 요 구역들마다 조합을 설립을 합니다. 응? 해요. 근데 요 구역들에서도 보세요. 그 구역 안에 그 요 개별 구역들 안에서의 각종 어떤 조합 설립 등에 동의한 자들 수의 2분의 1 이상 또 3분의 2 이상 3분의 2 이내 또는요 요 안에서의 토지 소유 과반수가 또 우리 싫다 이렇게 싫다 이입니다. 이게 뭐냐면 보세요. 전체에서 시도지사 대도시는요 하는 상황을 보면 영 마음에 안 든다 그럼 그걸 깰 수 있는데 그런데 여기 안에 요 개별 동네들마다 이쪽에서 또 혹시 뭐 2분의 1 3분의 2 이내 일정 비율 또는요 전체 과반수가 우리는 하겠다라고 나선다면 좋다. 전체 지구는 깨워도 당신 하고 있는 그 사업 지역으로 바꿔준다. 딱 되어있죠. 그래서 전체 지구는 유타 사업은 깬다 할지라도 잘 되고 있는 몇 개 동네에서 하기를 원한다면 그 해당 사업만 하게 전환시켜주기도 한다. 이 말이 밑에 보시면 딱 연에 딱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보세요. 촉진구역 안에서의 자 위에 기역처럼 해제를 한다 할지라도 촉진구역 안에서 조합 설립 등에 동의한 자들 일정 비율과 과반수가 우린 계속 하기를 원한다 할 때는요. 당신들 그 사업만 남겨두고 다 풀어버린다 이겁니다. 그래서 전체는 유타한 사업지이지만 요 개별 동네들마다 이쪽을 보니까 개발사업 조합이요 무슨 조합들이 있습니다. 그 조합들이 하기를 원하면 그 사업만 하는 장소 여기만 딱 남겨둘 수가 있다 바로 그 말 되겠습니다. 이것도 하나 확인하십시오. 그 다음에 3번 나왔습니다. 이제 촉진 계획을 세웁니다. 계획을 세워요. 그러면 계획을 수립을 합니다. 요 계획을 딱 수립하는 뒤에 수립을 하는 절차와 그 다음에 수립한 이 계획을 요 결정 절차 구분이 딱 되어집니다. 되어져요. 수립 누가 하느냐 보십니다. 신청 요 신청을 통해서 구역이 딱 지정이 딱 되었을 때는요 신청을 한 자들 누굽니까? 시군구청장이 이제 이 계획을 수립을 한다 이렇게 딱 되어 있어요.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요 요것을 직권 지정을 했을 때에는요 바로 시, 도지사, 대도시가 직접 계획을 수립을 할 수도 있다. 딱 되겠습니다. 신청을 통해서
구역이 지정이 딱 되어오시면 신청은 한자 시군구와 공동 수립을 수립한다. 이런 식이고요. 직권 지정했을 때는 시도 제가 직접 계획을 수립을 하게 되어 있다. 이렇게 딱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요 시군구와 둘 이상의 시군구에 걸쳐서 구역 지정이 딱 되었을 때입니다. 이제는요, 요 시군구 중앙이 공동으로 계획을 수립을 하게 되어져 있다. 이렇게 딱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요 공동 수립이 안 될 때 보시면 즉시 시도에서 계획을 수립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딱 나옵니다. 그 내용이 밑에 보시면 여기 1번에 딱 나와있죠. 시군구청장이 계획을 수립해서 시도한테 결정을 신청한다. 이것이 원칙입니다. 또 거주가 둘 이상의 시군구에 걸쳐 있을 때는 권한 시군구와 공동 수립을 한다. 이것이 원칙이에요. 그런데 그 시군구 간에 협의가 안 될 때와 또 요 시도가 직접 지정했을 때는 직접 시도와 계획을 수립을 할 수가 있다. 딱 되어져 있습니다. 있어요. 그 다음에 2번 잘 보세요. 시도지사 대도시죠. 바로 구역의 지정권자 시도지사 대도시는요. 요걸 계획 수립할 때 처음부터 개입을 하게 하기 위해서요. 구역의 지정권자였던 시도지사 대도시는 총괄계획가를 위촉을 해서 이들 계획 수립에 도움을 주게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딱 되어 있습니다. 해서 보세요. 시도지사 대도시는 계획 수립 과정을 총괄 진행 추진하기 위해서 각종 어떤 전문가로서 총괄계획가를 위촉해서 계획 수립에 관여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죠. 보시면 구역의 지정권자들이 계획 수립하는 시군구청장을 도와주기 위해서 위촉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딱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총괄계획가의 위촉은요. 시도지사 대도시가 위촉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결정 딱 나오죠. 결정은 이렇게 합니다. 결정은요. 자, 우리 시도지사 대도시가 결정을 딱 합니다. 하는데 신청 그 시군구가 수립을 딱 하게 되면요. 신청을 딱 합니다. 하고요. 직권 수립일 때는 직권 바로 결정을 딱 하시겠죠. 그래서 신청이나 또는 직접 결정을 할 수 있다 해서 발표 고시를 딱 합니다. 해요. 하게 되어 있다. 이게 밑에 보시면 딱 나와 있습니다. 결정은 시도지사 가 시군구로부터 신청을 받거나 직접 수립하면 직접 결정을 한다. 이렇게 딱 되어져 있습니다. 요 결정까지가 2년 안에 나와야 됩니다. 안 나오면 구역 지정이 그 다음날 바로 실료됩니다. 또 다음에 보세요. 다음 페이지입니다. 4번 보세요. 아까 총괄계획가 있죠. 총괄계획가는 바로 지정권자들이 수립에 개입을 하기 위해서 위촉할 수 있다. 딱 되어 있죠. 다음이요. 보세요. 자, 보십니다. 시군구입니다. 시군구청장. 시군구청장은요, 이제 총괄사 관리자. 아까 총괄계획가였고, 지금은요, 시군구청장이 총괄계획가, 총괄사 관리자, 총괄사 관리자입니다. 총괄, 뭐, 토종사 등입니다. 보통은요, 총괄사 관리자를, 바로, 총괄사 관리자를 이제 진행할 수 있다. 딱 되죠. 이들은 바로 개별 사업들, 개별 요 안에 하는 각종 어떤 사업들, 요 사업들을 총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바로 시군구청장이 총괄사업관리자를 지정할 수 있다. 딱 되어 있죠. 아까 총괄계획가는 구역지정권자들이 계획 수립에 도움 축에서 유출할 수 있다. 그런데 총괄사업관리자는요, 개별 사업 시행자들을 조정하고 관리하기 위해서 총괄사업관리자, 관리자를 이제 둘 수가 있다. 이렇게 딱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4번 질문도 잘 보세요. 총괄계획가는 시도지사 대도시가 계획 수립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요청하는 것이고 총괄사업관리자는요 시군구청장이 해당 각지 조합들을 관리하기 위해서 정할 수 있다. 딱 이겁니다. 그래서 총괄사업관리자는 시군구청장이 둡니다. 그래서 계획의 수립권자는 계획 수립 단계부터 토지공사나 지방공사를 총괄사업관리자 진행을 다 해가지고 개별 조합들의 사업 시행을 개입을 하게 하겠다. 이 문의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보시고요. 밑에 보세요. 5번에 있죠. 사업시행자 누구냐? 사업시행입니다. 총괄사업관리자나 시군구청장의 감독하에서 개별 사업들은요. 그 개별 구역들별로 조합들이 사업을 시행합니다. 대체 밑에 사업시행자 따라 있습니다. 재정촉진사업이라는 것은 각기 전체 지구 안에 개별 구역들별로 설립되어진 조합 등의 해당 사업들이 시행합니다. 이들을 관리하기 위해서 위에 총괄사업관리자인 것이죠. 이해되시죠? 예, 했습니다. 게다가 사업 시행자들이 각기 사업을 시행합니다. 예외 보세요. 예외. 그런데 자, 그 요 사업들 중에서 정비 사업들을 하는 장소는요. 그 안에 토지 등 소유자 과반수가 동의한다라면 원래 그들이 조합 설립하는 것이 원칙인데 그들이 과반수가 원하면요. 시군구청장이 시행해 주거나 또는요. 총괄사업 관리자 토종사 등의 사업을 시행을 할 수 있습니다. 되겠죠? 그래서 정비 사업하는 그 동네에서는 그들 수의 과반수가 동의한다면 처음부터 시군구청장 또는요 총괄사 관련된 토종사 지방공사가 사업 신청을 해줄 수 있다. 딱 되어 있죠. 있습니다. 또요 임보세요.
자, 우선 사구입니다. 우선 사구요. 빨리 해준 사구. 우선 사구는요,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가지고, 총괄사 관리자를, 시군구가 하거나, 또는 총괄사 관리자가 시행을 하도록 해야 된다. 딱 되어있죠. 그래서 정빈 사업들은요, 그들의 과반수가 원할 때 한해서 시에서 사업을 해주는데요. 우선 사구는요, 과반수의 동의를 끌어와가지고, 반드시 시에서 사업을 해주게 되어 있다. 이겁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 밑에 보시면, 이번에 있죠.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3번입니다. 그 촉진 계획까지 결정이 딱 되었는데, 그때부터 2년 되어도 개별 코너에서 조합 설립을 하지 못하거나, 또는요, 결정을 했는데, 3년 안에 이 조합들이 사업 시행 인가 신청을 못할 때에 당신들이 할 마음이 없거나, 또는요, 할 능력이 없다 싶어서 이때도 시에서 사업을 해줄 수 있다. 딱 되어있죠. 되어있죠? 예, 되어있습니다. 그 다음에 6번부터요. 요 촉진 사업을 통해서 나오는 주택들 중에서 85 이하 준용 평수로가 좀 제한받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 안에서 구역들 안에서도 주광역 개선 사업 지역과 개발 사업 지역입니다. 산동이죠. 개선 사업 하는 구역에서는요. 85 이하 평수를 전체 80%까지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택 개발 사업은 60%까지 85 이하 평수를 지킬 수 있다. 건설비 요것도 딱 받으세요. 그 다음에 7번도 시험에 나왔습니다. 촉진 사업을 할 때 용적률을 좀 풀어줍니다. 풀어줘서 더 지은 집들 가운데서 75%까지를요 임대로 빼내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주어진 그 비율 말고 더 많이 혜택을 주었으면 혜택을 주어서 더 지어진 집 가운데서 75%를요 임대로 뺄 수가 있다 이겁니다. 또요 임대 중에서는요 85%를 초과하는 주택을 50% 이하가 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상한선을 정할 수가 있다. 해서 이런 비율들 시험에 잘 뜹니다. 그래서 그만 보시던 상에서 한 문제가 반드시 나옵니다. 이거 말고 더 많은 내용이 있지만 여기까지만 보세요. 이 이상 시험에 나온 적이 없으니까 이렇게만 딱 보시면 충분합니다. 다 보시고 해당 받던 문제 가겠습니다. 좀 촬영하니까 했던 말도 한 번 더 몇 번 더 보시면 금방 이해됩니다. 이거. 자, 이제 문제 가겠습니다. 문제 1번 볼게요. 각종 용어 설명이네요. 옳지 않아서 무엇이냐라고 되어 있습니다. 1번 보시면요. 재정비 촉진 치구하면 바로 유통 사업 치구죠. 아주 광활하고 크죠. 아주 크게 한다. 이게 포함되어 있죠. 그게 맞는 말입니다. 각종 낙후된 지역에서의 주간 개선과 각종 시설 확충 등을 광역적으로 하겠다. 바로 유통 사업 치구의 어떤 지정 목적이 되겠습니다. 1번 맞습니다. 그 다음에 그 촉진 구역하면 촉진 지구 안에서도 개별 사업하는 각 단위 구역을 말한다 해서 이번 질문 맞습니다. 그다음에요, 요쪽에 그 종류죠. 중심지형 땅 나오면요, 역세권 X네요. 역세권 땅 나오면 바로 고밀 복합형 나와야 됩니다. 중심지형 나오면 상업적 공업적 땅 나와야 돼요. 그래서 상업적 공업적 나올 때 중심지형이고 역세권 땅 나오면요 바로 고밀 복합형 말합니다. 그래서 3번 질문 X입니다. 그 다음에 또 4번에 주거지역 하면 바로 그 주택 건물 밀집 지역에서 하는 사업이다. 해서 맞는 말 되겠습니다. 또 5번입니다. 우선 사업구역 하면요. 촉진 구역들 중에서도 아주 소형주택 활성화와 또 막 지원, 다른 곳에 비해서 우선적 개발한다 하면 바로 우선 사업구역 설명이 되겠죠. 그래서 5번 질문부터 맞는 표현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요. 3번 했습니다. 역세권 나오면 건물 복합형, 상업지역 나오면요. 중심지역 이렇게 딱 나와야 됩니다. 3번 질문 X가 되겠습니다. 자, 보시고요. 다음에 2번 갑니다. 2번. 자, 촉진 구역 중에서 보시면 이미 나왔던 문제죠. 소형주택 공급 활성화와 다른 구역에 우선해서 개발한다. 딱 나오면 우선 4구역 설명이죠. 4번, 3번 이렇게 딱 나와야 됩니다. 자, 보시고요. 다음에 3번 문제입니다. 자, 다음 중에서 촉진 사업, 우리 유통 사업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 무엇이냐랍니다. 정비 사업들 다 포함됐습니다. 그래서 1번 포함되겠네요. 다음에 3번 도시공의 시설사업도 포함되었습니다. 개발사업과 시행사업도 포함됩니다. 근데 산업단지 개발사업 이런 말은 여기에 포함이 안 되겠죠. 그래서 이번 점은 X입니다. 유탄 사업은요 공장지는 빼고요 상업지역과 주택중심이지 절대 공장단지 개발사업 이런 것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비사업들과 도시공의 시설사업과 개발사업과 시장정비사업이 여기 포함된다. 산업단지 개발 여기 포함이 안 됩니다. 답은 2번이었습니다. 이렇게 다 나왔던 문제였습니다. 자 보시고요. 오른편 갑니다. 촉진 지구 설명이 다른 것은 무엇이냐 되겠죠. 시군구청장은 바로 시도지사한테 지구 지정을 신청할 수 있겠죠. 그래서 국장이 아니네요. 1번 X네요. 다음에 2번 갑니다. 촉진 지구를 지정 신청을 하기 전에 먼저 30일 이상 주민 공람을 하고 지방의회 의견 듣고 한다고 합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냥 넘어가세요. 그냥. 3번입니다. 촉진 지구의 면적 주거지형 50만, 중심지형 30만, 그 20만, 20만 맞고 고밀 복합형은 10만이죠. 10만. 그래서 30만 X네요. 주거지형 50만, 중심지형 20만, 고밀 복합형 10만 이렇게 말합니다. 3번 질문 X가 되겠습니다. 자, 보시고요. 다음에 어딥니까? 4번 가보시면요. 4번입니다.
재정비 촉진 지구를 지정하고자 할 때, 지금, 제가 지금, 왜냐입니까? 1번 X겠죠? 1번 X겠습니다. 그럼 2번 또 보시면요. 이 촉진 지구 지정 신청을 하기 전에 30일 아닙니다. 14일. 그래서 2번 지문도 X입니다. 14일 이상 주민 공남을 합니다. 30일 아니고 14일이었습니다. 3번 지문 아까 50만, 20만, 10만이었죠. X 되겠습니다. 그래서 1번만, 자, 보면 1번, 1번, 1번도 X, 1, 2, 3번 다 X네요. 다음 4번 갑니다. 촉진 지구 지정할 때 보시면 도시 재정비위원회가 있다는 그런 어떤 장소에서는요. 우리 도시 계획위원회 심의 대신요. 도시 재정비위원회 심의로서 가름할 수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4번이 맞는 말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5분 가시면 촉진지구 지정 고시로부터 2년죠. 2년 안에 계획이 안 나왔을 때 그 다음날 바로 상실하죠. 그래서 2년 되겠습니다. 2년 되는 날에까지 계획이 안 나오면 2년 되는 그 다음날에 효력 상실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5번 정도 X고 만약 4번만 딱 맞습니다. 이렇게 해서 정리하시고요. 자, 다음 페이지 갑니다. 다음 페이지 가보세요. 촉진지구 설명이죠. 틀려서 무엇이냐 되겠습니다. 1번 고밀복합형은요. 역세권에서 500m 안에 위치한다 해서 1번 지문 맞습니다. 다음에 2번입니다. 자, 촉진지구가 지정이 딱 되어지면요. 특광시구는 그때부터 촉진계획이 나올 때까지 개발 허가를 해서는 안 된다 해서 토지용문 금지합니다 해서 2번 지문 맞습니다. 그 다음에요. 3번입니다. 촉진 계획이 결정이 딱 되어지면요. 촉진 지구 안에서는 촉진 계획에 맞게 건축을 해야 되니까 그게 맞지 않게 못한다 해서 맞는 말 되겠습니다. 맞습니다. 다음에요. 4번 가십니다. 시도지사 대도시는요. 사업 추진 상황을 딱 보아서 영 형편이 없다. 이렇게 확인이 딱 되어지면요. 지구 지정 해제해야 한다가 아니고 해제할 수 있다겠죠. 그래서 이 한 상황이 영 이상하다. 그렇게 확인 딱 되어지면 그 장소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지 하여야 한다. 업무적인 해제는 아닙니다. 그래서 판단해서 할 수 있다. 해제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나갑니다. 그래서 4번 지문 해제하여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X가 되겠습니다. 자, 보시고요. 다음에 5번이죠. 촉진 지구를 해제한다 할지라도 구역 내에 그 개별 코너들마다 사업을 하기 위해서 그것을 동의한 자들 수의 2분의 1 이상 3분의 2 이하 또요. 일정 수, 그 토지 수, 가반수가 우리가 계속 하겠다라고 원한다면 개별 정비 사업으로 바꿔준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5번 질문부터 맞는 표현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요. 4번만 X입니다. 해제할 수 있답니다. 그 다음에 6번 갑니다. 촉진 계획 설명이죠.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이냐라고 딱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촉진 계획은요. 원래 원칙은 시군구청장이 수립해서 시도한테 신청한다. 이것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1번 질문 X네요. 우리 시군구청장이 신청에 의해서 구역의 지정이 딱 되어지면 신청을 한 바로 시군구가 계획을 수립해서 시도한테 바로 결정을 신청을 하는데 근데 직권 지정한 장소는 시도대가 직접 계획을 수립을 할 수도 있다 이렇게 딱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국장한테 신청한다는 건 없습니다. 1번 질문 X네요. 밑에 보세요. 시도지사가 직접 구역 지정했을 때는요. 직접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딱 되어 있고요. 다음에 대도시도 직접 수립을 한다. 딱 되어 있습니다. 맞는 말입니다. 다음에 3번에 시도지사 대도시는요. 촉진계획 수립에 관여하게 하기 위해서 총괄계획과 위촉을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해서 맞습니다. 또요. 5번입니다. 촉진계획의 결정이나 수립하고 결정은 시도지사가 한다. 이것이 원칙이죠. 해서 맞는 표현 되겠습니다. 보시고요. 5번 가시면 시도지사 대도시가 결정하면 당연히 이 사실을 고시를 할 것입니다. 고시하고 난 다음에 정한 다음에 그 다음에 국장한테 그 사실만 보고만 따게 되지 뭐 어떤 성인 신청하는 건 없습니다. 그래서 5번 질문도 맞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자, 보시고요. 다음에 7번 가봅니다. 7번. 자,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이냐 되어 있습니다. 자, 1번 촉진 지구에서의 촉진 사업들은 촉진에게 맡겨야 한다. 예, 좋은 말이죠. 맞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촉진 사업이 관계 법률에 따라서 촉진 구역 지정이 상실될 때 보시면 촉진 구역이 깨어지면 촉진 계획 효력을 상실한다. 또 촉진 구역은 지구 전체에서 빼버린다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해당 그 개별 사업하는 구역들 안에서 그 계획이 효력을 상실하면 그 지구 안에서 해당 구역은 제외해버린다. 바로 맞는 표현 되겠습니다. 전체 지구 안에서 개별하는 사업하는 구역들마다 뭔가 좀 문제가 있다 할 때 그 구역이 효력이 딱 없어지면 그 구역은 그 철거 자꾸 남겨둔다. 이런 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질문 맞습니다. 3번입니다. 또요. 보시면 이렇게 촉진 구역이 깨어지는 그런 장소가
읽다 할지라도 아예 그냥 사문한 것이 아니고 존치, 철거하지 않는 장소로 바꿔주겠다. 그래서 촉진 지구 안에서 몇 개 코너가 잘못되어서 그 사업을 포기한다 할지라도 그 구역들은요, 지구 전체 뉴턴 사업 지구 안에서도 존치하는 장소로 돌려놓을 수도 있다. 해서 이런 말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문 떠보세요. 맞습니다. 다음에 4번 가시면 촉진 계획이 결정 고시가 딱 되어지면 정비 사항을 품고 있기 때문에 정비 계획과 구역 지정이 된 걸로 본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촉진 계획의 발표가 딱 되어지면 바로 그 자그마한 사업들인 정비 사업들로서 정비 계획 수립이 된 걸로 본다 이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고요. 그 다음에 5번 가시면 지금 당장은 철거할 필요가 없지만 앞으로 시간이 흐르면 정비 사업 요건이 필요하게 될 것이라 판단되어지면 존치 지역 가운데에서도 존치 정비구역에서 X네요. 존치 지역 안에서도 앞으로도 필요가 없다 할 때 존치 관리구역이고 앞으로 필요성이 높아질 것 같다 하면 바로 존치 정비구역 이렇게 말합니다. 해서 5번 지문 존치 정비구역 가야 됩니다. 관리구역은 앞으로도 필요가 없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5번 지문 X가 되겠죠. 에서 넘어가시고요. 다음 페이지입니다. 7-1번 가볼까요? 자, 옳은 것은 무엇이냐 되어 있습니다. 우선 사업구역이라는 것은요, 빨리 도와주는 사업인데 이 사업은요, 보시면 해당 그 토지 등 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서 시장소가 사업을 시행해준다 했었죠. 그래서 우선 사업구역은 먼저 사업을 해주긴 해주는데 토지 등 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가지고 시에서 직접 사업을 시행해준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1번 질문 보시면요, X입니다. 3번이 아니고 과반수의 찬성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요, 보시면 요거 7-1번 문제가 나왔던 적이 있던 문제죠. 보시면 그 촉진구역 안에 보시면 사업협의회에 20명 이상 둡니다. 그런데요, 촉진지구 안에서 개발구역들이 10군데 이상이 있는 그런 장소는요, 30명 이상 넣는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나왔던 적이 있던 문장인데요, 촉진구역 안에서 각기 사업장들별로 대표자가 딱 모여서 협의를 딱 구성합니다. 이때 보시면요, 10명이 됩니다. 예. 그런데요, 그 촉진구역 개발 사업하는 그 동의들이 10군데 이상이면요, 30명 이상으로 구성한다. 그 개발 코너들 대표자들 딱 모여서 다시 협의 구성하는데 30명 이상이다. 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또 나왔던 적이 있던 문장입니다. 그래서 틀렸고요. 다음에 보시면요, 토지공사가 사업 신여 지정이 딱 되어진 경우에 보시면요, 시공사는 주민대표회가 선정한다 아니고 추천을 한다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선정이 아니고 추천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3번 질문 하겠습니다. 또 보시고요. 다음에 촉진 계획의 수립권자는요, 수립 단계부터 토지공사나 지방공사를 총괄사를 지정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 촉진 지구 지정권자인 시도지사, 대도시는 총괄 그 계획가를 유치할 수 있고요. 촉진 계획의 수립권자는 이제 사업 시행자를 관리하기 위해서 촉진 그 총괄사 관리자 지정할 수 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4번 질문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시공사를 선정할 때는 경쟁 입찰 방식으로 한다. 예, 맞습니다. 맞는데요, 한 번이 아니고 두 번 이상 유찰될 때는 다르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항상 유찰을 두 번 이상 되었을 때 해서 방법을 바꿉니다. 그래서 한 번이 아닙니다. 두 번입니다. 그래서 5번 질문도 X가 되겠습니다. 자, 보시고요. 다음에 8번 가봅니다. 촉진 사업에 대한 설명이죠. 통해서 무엇이냐. 촉진 사업들은요, 요 개별 구역별로 하는 그 해당 사업자들이 사업 시행한다 해서 맞습니다. 그래서 전체는 총괄 관리할지 몰라도 개별 사업들의 시행은 개별 그 동네마다 사업 시행자, 특히 조합들을 설립해서 사업을 시행합니다. 그래서 1번 질문 맞습니다. 다음에 2번입니다. 정비 사업은 토지 등 소유자 과반수가 동의를 한다라면 시에서 사업을 시행해 줄 수 있다고 했습니다. 할 수 있다 맞는 편이죠. 그래서 요 중에서도 우선 사업구역은요,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가지고 시에서 사업을 시행해줘야 된다. 하지만요, 기타 정비 사업들은요,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가지고 시에서 사업을 시행해줄 수 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해서 2번 질문 맞습니다. 또 3번 나있죠. 우선 사업구역은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가지고 시에서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할 수가 아니죠. 그래서 보시면 3번 질문 X입니다. 그래서 다른 정비 사업들은 시행을 해줄 수 있지만 우선 사업구역은 시행을 하여야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3번 질문 X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나왔네요. 읽어보시고요. 5번입니다. 자, 처음부터 20명 이내에 사업협의에 운영할 수 있다. 이게 지금 원칙인데, 근데 10군데 이상이면 30명 이내다. 이렇게 숫자가 해서 5번 질문도 맞는 표현 되겠습니다. 자, 보시고요. 자, 오른편입니다. 9번입니다. 틀린 것은 무엇이냐. 계속 나옵니다. 자, 1번.
자, 보시면은요, 1번은 그냥 통과하세요. 필요 없는 문장입니다. 그 다음에 2번 갑니다. 2번 중요하네요. 재정비 촉진 계획 결정을 했는데, 2년 되어도 주합사업자가 신청을 하지 않거나, 또는요, 3년 안에 사업시행인가 신청하지 아니할 때, 바로 해당 시에서 사업을 시행해줄 수 있다. 이렇게 딱 나오죠. 그래서, 촉진 계획의 결정 고시 2년 안에 주합사업자가 신청. 다음에 3년 안에 사업시행인가 신청 이렇게 지금 바뀌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질문 잘 봐주세요. 맞습니다. 이렇게 X입니다. 다음에 3번입니다. 3번. 자, 3번은 큰 의미가 없는 문장 통과하십시오. 통과하시고 또 4번 갑니다. 4번. 자, 우리 시군구청장은 또는요 시도는 지구 전체에 대한 계획을 결정 고시하기 전에 우선 사업구역은 빨리빨리 해야 되니까 그 우선 사업구역만의 계획을 별도로 수립을 할 수가 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4번이 맞습니다. 그래서 우선 사업구역은요 전체 구역 지구 전체에 대한 계획이 발표가 안 되어도 우선 사업구역만의 계획을 먼저 세워서 바로 시행을 하게 해준다라는 말이 있기 때문에 4번 질문 맞습니다. 자, 또 5번 나 있죠? 우선 사업구역은요, 촉진 계획 결정이 고시가 되어진 경우에도 다른 곳보다 먼저 빨리 사업을 시행을 할 수도 있다. 그래서 우선 사업구역은 혜택을 많이 줍니다. 그래서 4번 5번 또 같이 문장을 꼭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2번, 4번 5번 중요한 문장입니다. 보시고요. 그 다음에 10번 갑니다. 촉진 사업을 통해서 탄생된 집들 가운데서 85 이하의 주택 건설 비율을 저희 개선 사업은 80%죠. 그다음에 밑에 이번에 대여 사업 60% 이상으로 할 수가 있다. 그래서 맞습니다. 다음에 또요. 자, 3번 질문. 요 과밀 부담금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 촉진 사업을 통해서 탄생되는 건축물에서는 부과하지 아니한다 해서 과밀 부담금을 감경시켜줍니다. 그래서 3번 질문도 맞습니다. 맞고요. 그 다음에요. 자, 촉진 사업으로서 증가되는 용적률의 50 아니죠. 75%까지를 임대로 공급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75%가죠. 그래서 4번 질문도 X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더 5번 필요 없습니다. 넘어가시고, 이제 소방법으로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소방법. 아, 이렇게 빠르게 해도, 시간이 많이 걸리네요. 그죠? 예. 그래서 제가 거의, 지금 제가 읽어간 문장에서 시험에 100% 나옵니다. 항상 이렇게 계속 나올 겁니다. 자, 소방법은 또 시간이 좀 흘러서니까 우리 10분만 쉬고 나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앞으로 2시간, 3시간 반 정도 해야 다할것 같네요. 지금 이렇게 나갑니다. 예, 10분 쉬겠습니다.